구세군은 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와이테켈의 구세군 센터에서 일주일에 하루 무료로 가정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학습 면허인 러너 드라이버 운전자들의 면허 시험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애플리케이션 등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핵 합의에 서명했던 당사국들이 이란의 핵 합의 파기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학습 면허인 러너 드라이버 운전자들에게 면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드라이브 고라는 이름의 이 앱은 2학기 방학이 본격 시작되는 오늘부터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JTA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가 16세에서 24세 연령대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 요인이자 부상당하는 원인으로는 으뜸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앱은 야간이나 빗길 운전, 혼잡한 도로 등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경험에 따라 제한면허 시험에서 실패하게 되는 실수 등을 미리 살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세군은 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와이테켈의 구세군 센터에서 일주일에 하루 무료로 가정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세군 서비스의 관계자는 금전적 또는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험적으로 주 1회 정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가는 운송수단과 병원 진료비가 없어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평균 수준 이하의 거주 환경과 난방시설의 부족 그리고 영양 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 1회 무료 서비스 시험 운행을 지켜보면서 이를 더 확대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건물 패널이 떨어지면서 통제됐던 오클랜드 도심 도로들 중 일부가 어젯밤부터 다시 개통됐습니다. 오클랜드 도로공사는 어젯밤 9시경 통제됐던 빅토리아 스트리트 웨스트의 교통을 정상적으로 개통하도록 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스트리트 웨스트와 펜쇼우 스트리트를 연결하는 넬슨 스트리트는 이번 주 중까지 통제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 아파트 건물 주변 도로들에 대해 건물 보강 공사용 스케폴딩 작업을 위한 부분적인 도로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건물 건너편의 넬슨 스트리트는 자전거용 도로와 보도만 통제되지 않았고 버스도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남섬 아서스패스 국립공원의 트레킹 코스에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죽은 채로 발견됐으며 사망 원인은 가파른 절벽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긴급구조 요원들은 일행에서 낙오된 24세의 한국인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어제 오후 이 남성의 시신을 찾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실종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후 4개의 수색조와 헬기가 동원돼 수색 작업이 진행됐으나 어두워지면서 어제 이른 아침부터 다시 재수색 작업이 재개되어 오후 3시경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존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트레킹 코스는 경사도가 다른 코스에 비해 심하며 난이도도 높은 코스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4명의 심각한 과체중 환자들이 이들을 수용할 다른 시설을 찾지 못하면서 미들모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스 마누카오 보건위원회는 이 4명의 과체중 환자들은 더 이상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들의 재활이나 회복을 위한 시설이 다른 곳에는 없어 계속해서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 환자는 척추 부상으로 미드모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며 치료가 끝난 후에도 248일을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중이 200에서 300kg 정도로 이들을 위해서는 보강된 마루와 이들을 위한 특별 공간과 시설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누카우 지역에만 약 3만 6천 명 정도의 과체중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동부 지역에서 망치로 공격을 당한 남성이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1시 20분경 파쿠란가 지역의 리브스 로드상에서 한 남성이 파트너와 같이 주차를 한 차량에서 괴한 서너 명이 접근해 차를 빼앗아 간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빼앗긴 차량을 뒤쫓던 남성은 이들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았으며 미들모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오클랜드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은 지난 7월 6일 토요일 오전 7시경 오타라 지역 클로버 파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20대 남성 두 명이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총성이 났으며 곧바로 남성들은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총성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주택에는 통가 출신의 대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거주 중이었고 이전에도 집에서 간간이 고성과 비명이 들리곤 했다고 이웃 주민들은 언론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으며 마누카우 인근의 서던 모터웨이 램프에서 사건과 관련된 한 명을 붙잡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렌트집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새 임대부동산법이 시행된 이후 4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렌트하는 주택은 특별한 면제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바닥과 천장재에 단열재를 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하는 주택에 집주인이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으면 최대 $4,000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부 부서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 모두 484건의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중 40건의 경우는 임대차 법원 신청서에서 집주인이 위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부는 일요일 아침 다음 주부터 독감 백신 5만 5천 개 이상이 뉴질랜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이 부족해 독감 예방접종이 제한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6월 첫째 주까지 126만 명 이상이 독감 예방을 접종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락 보건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독감은 심각한 질병이며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된 백신은 임산부와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건강 상태가 심각한 어린이나 성인에게는 무료입니다. 고리대금 업자로부터 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인 인도인이 뉴질랜드에서 1년간 머물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원은 지난 2012년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온 27세 남성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2만 6천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가족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성은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이에 출입국관리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그의 아버지는 고리대금업자가 보낸 갱단에 의해 공격당했으며 가족은 친구와 친지들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 또한 갚아야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원은 난민 신청은 기각했지만 인도주의적인 상황으로 강제 송환에 항소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2개월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료 시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콜마 브론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방 및 긴급 뉴질랜드는 공공 부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튜어리즘 뉴질랜드와 마린 뉴질랜드는 지난해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해에는 3위와 6위의 이름을 올렸고 소방 및 긴급 뉴질랜드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마 블론튼 공공부분 평판지수는 리더십과 성공,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및 신뢰 부분의 명성에 기여하는 4가지 평가 기준으로 전국에서 50개의 국가 공공부분 조직을 벤치마킹했습니다. 화재 및 비상 뉴질랜드 NZ 경찰, 스포츠 NZ, 뉴질랜드 방위군, 보전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 대해 뉴질랜드인 50% 이상이 웰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터프, 라디오 NZ,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팬앤마이크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81원 24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88원 8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72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간간이 흐리겠으며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김춘선이었습니다.